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보일러메이커 구강, 리깅에서 쓰이는 슬링의 각도와 하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책에서는 좀 여러 페이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단락을 좀 달리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에 따른 하중의 변화,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리깅에 관해서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리깅이 뭐고 슬링이 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깅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웰딩 트레이드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이제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죠. 리깅을 많이들 하죠. 이제 어프렌티스 일때뭐 보조 업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웰더들도 뭐할그뭐할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깅 컴퍼니예요. 리깅 컴퍼니고 리깅은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어떠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그거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가 놓는 거죠. 이렇게. 뭐, 보일러나, 뭐, 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거 세워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끔 되죠. 이 보일러메이커 잡이에요. 이제, 아이론워커들이 하기도 하고, 이거 아이론워커 구조물처럼 이제 좀 보이고요. 아무튼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그 이제 리깅이다. 제가 알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리깅. 예, 아무튼 알 발음이 잘안 돼요. 보이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크레인을 써가지고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뭐, 라디오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신호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제 그 리깅에 그 뭐냐. 이게 훅이 있거든요. 요 그림이 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훅이에요. 이게 훅인데, 이제 크레인에도 이게 달려있죠. 이거는 조금 이제 작은 거고, 크레인에 훅이 달려있는 거는 좀 큽니다. 예, 뭐 이렇게 생겼죠, 대충. 이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이걸 훅이라고 해요. 이 용어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를 보여드리게끔 됐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보통 이 훅에 이 샤크를 걸기도 하고요. 이거는 조금 약간 모양이 좀 다른데. 아무튼 이게 샤크디에요. 샤크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체인 슬링이에요. 체인 슬링. 이제 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샵장에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슬링이에요. 이제 슬링인데, 나일론 슬링 쓰기도 하고, 이제 폴리필레? 폴리에스테론? 뭐 이런 거 쓰기도 합니다. 이게 슬링이고, 그리고 요게 와이어 로프예요. 뭐 이것도 슬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와이어 로프를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눈 모양처럼, 아이라고 해요. 여기 이 동그란 부분. 그리고 이거는 그 체인 슬링, 아, 그 뭐냐, 와이어 로프죠. 와이어 로프. 이 보면은 여기 뭐 어느 게 나은지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쇠로 되어 있고, 요거는 그 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좀 달라요. 근데 오늘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은 용접 그 트레이드 이그잼이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2000파운드의 로드를 올린다라고 할 때, 이제 양쪽에 이제 두 개의 라인으로 올려요. 그 이제 두 군데에서 걸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올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1000파운드씩 이제 나눠서 갔습니다. 나눠서 갔는데, 그거는 수직으로 올렸을 때이고, 이게 각도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한 60도의 디그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60도인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슬링에 받는, 이 와이어에 받는 하중이 1155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도면은 1414이고, 이게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30디그리일 때 2000파운드예요. 그 슬링에 받는 로드가 여기 써 있죠? 그런데 만약에 5% 뭐, 아, 5 디그리다, 뭐10 디그리다, 뭐 이런 완전 이렇게 낮은 거죠. 완전 눕혀가지고 올린다라는 건데, 이쪽에서 올리는 거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엄청 높아져요. 뭐 거의 5배가 넘는 거, 6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로드에. 원래 하중에. 그래서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60도 정도가 괜찮은 거예요. 60도에서 한 90도 사이가 괜찮은 거고,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60에서 30도까지 쓰는데, 근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여기 표가 있어요. 이제 로드 앵글 팩터라고 해야죠. 이제 이 1000으로 잡았을 때, 이 하중을 2000으로 잡고, 이제 그 디그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신세딕 웹 슬링인데, 아까 그 10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레이트 로즈 포 싱글 플라이. 클래스 5인 거고요. 그 이제 클래스가 조금 이제 다르면은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거 기준이 되는 거고, 신세틱 웹 슬링스예요. 그 아까 천으로 된 슬링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위스가 여기에서 여기 그 저기 뭐냐 가로 길이 뭐 여기 에서 여기 요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그 가로 길이를 위드라고 해요. 그 위드가 이제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넓고 큰게더 많이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버티컬로 했었을 때 6600, 뭐 초커로 걸었을 때 이제 5280, 그리고 바스켓으로 잡았을 때 13200까지. 이건 싱글 렉이고, 이건 투렉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월 싱글 바스켓 호라이즌이 되는 거죠. 이제 버티컬, 그 바스켓이랑 버티컬은 똑같죠. 뭐두 개를 다나 바스켓으로 이렇게 올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게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바스켓 로 쓰는 방법이, 그리고 두 개를 쓰는 방법이 좋은 거죠. 사실 많이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디그리에 따라서 이제 그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같은 그 위드를 가졌을 때,
그 체인 슬링이랑 그리고 그 뭐냐 와이어 로프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 다른 표가 있어요. 근데 이 신세직 그웹 슬링에 보면 그 한쪽 편에 여기도 보이는데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이웹 슬링이 이웹 슬링이 어느 정도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초커로 했었을 때 15,000파운즈고, 버티컬로 했었을 때 2만 파운즈, 그리고 바스켓으로 했을 때 4만 파운즈까지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네임 오브 매뉴팩처도 있고요. 타입 오브 슬링 그 메터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을 썼는지, 뭐 나일론인지 뭔지 뭐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경고죠. Do not exceed working load limit. 이거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커가 뭐고 버티컬이 뭐냐? 그 일단 버티컬은 그냥 일자로 아무것도 없이 올리는 건데, 초커는 여기를 한번 거는 거예요. 요게 I이고, 그리고 요게 또 다른 I가 있는데, 여기는 크레인에 걸려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그 묶이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묶는 거죠. 아, 그 거는 거죠. 이 아이가 요 아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려나?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이 라인이 이 슬링이 한번 꺾이게끔 되거든요. 약간 그림상으로도.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예, 이 그림이 좀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거, 그, 그냥. 그 와이어 루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버티컬이랑, 그리고 이게 초커죠. 이게 초커. 그, 하나의, 이 아이 사이로 이 라인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그 바스켓은 이렇게 U자형으로 된 거고, 그래서 바스켓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잘 보이시죠? 아이고, 아이 마음만 급하고 좀 이제 인터넷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따라주고 뭐 그러네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Synthetic Sling Identification Example라고 돼 있죠. Identification 이거 그 뭐냐 이걸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름표죠, 이름표.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여기 보면 Double Choker Hitch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을 보면 Two Single Lap 초커예요. 그 이제 투 싱글 랩 초커인데 이 리프팅 앵글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일단 한 줄로 이렇게 이게 초커예요. 이게 초커인데 한번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투 더블 랩 초커예요. 그 이제 한번더 감았죠. 왜한번더 감았냐? 요 안에 있는 파이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더 감았는데. 그건 이제 더블 초커 히치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더블 랩 초커가 되는 거고, 이거는 투 싱글 랩 초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뭐냐 이게 라인이 두 개죠. 라인이 두 개라서 그런 거고, 여기 보면 투 더블 초커 히치 does not provide full 360 degree contact with the load and
should not be used to lift loose bundle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블 초커 히치 같은 경우에는 360도 컨택트가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 약간의 갭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파이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이게 하나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갭이 있는 거라서 이제 한 줄만 걸었을 때, 한 번만 이렇게 딱 걸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es not provide full 360 degree contac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ift loose bundle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번들 같은 경우에는 이한 뭉치가 번들이에요. 이렇게 파이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double lap 해야 되는데, 근데 two slings in a double choker hitch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have a reduced lifting capacity as compared to two choker hitch lifting straighter.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번더 감았잖아요. 한번더 감으니까 요 슬링이 들어올 수 있는 하중이 이것보다는 조금 적다. 이거는 한번 꺾인 건데 이거는 이제 한번더 돌린 거니까 이제 같은 재질의 같은 와이어라고 하면 와이어 로프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이 더 적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Reduced lifting capacity as compared 이거랑 비교를 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이 더 적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The reduced capacity depends upon the lifting angle. Lifting angle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뭐 90도면은 그나마 나은데, 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안, 그, 약한 거고, 그 이게 많이 멀어지면 많이 멀어질수록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더블 랩 바스켓 히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커가 아니에요. 초커가 아니고 랩을 한번더 했죠. 한번더 해가지고 번들을 360도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투 더블 랩 바스켓 히치인데 바스켓 타입인 거예요. U자형이죠. U자형. 이두 개의 아이가 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런 번들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It is excellent for pipe and tub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더 조여드는 거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와이어 로프보다는 그 쇠로 되어 있는 와이어 로프보다는 그 신세틱 슬링을 많이 씁니다. 그게 조금 이제 더잘 감싸주니까는 그래요. 천을 쓴다라는 거예요. 천이 그 쇠로 된 것보다는 조금 더잘 감싸준다는 거죠. 초커 히치라고 했었을 때요 앵글에 따라서 요게 요렇게 들어올리냐 뭐 요렇게 들어올리냐 뭐 요렇게 들어올리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제 180도에서 한 120도, 그죠? 한 여기까지는 75%의 효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커 히치 캐퍼서티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리고 90도에서 120도, 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는 65%, 뭐 30에서 60 디그리면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꺾여가지고 들면 들수록 이게 그들수 있는 역량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그림을 보면 요거를 do not pound the eye down 이거를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올릴 때가 많은데 근데 이거를 꽉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많이 누르는 편이에요. 많이 누르는데 근데 do not create an angle lap less than 30%, 30 degree. 그러니까 요 리프팅 앵글을 30 degree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약간 갭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이 물체를 뭐 360도 잡아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제 불안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이제 그런 파이프 번들이나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하다. 이러면은 슬링을 써가지고, 더블랩해서 360도 디그리로 더블랩을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거는
용어를 또 까먹네. 예, 바스켓. 예, 그쵸. 바스켓. 북의 아이를 훅에다가 그냥 거는 거예요. 그게 그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일러메이커들은 보통 그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제가 보조를 할 때는 왜 반드시 그걸 그렇게 하는지를 좀잘 몰랐죠. 근데 초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방법을 쓰는 때가 좀 많아요. 조금의 무거운 하중이거나 하면 그 위치가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스윙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좀 이제 바람이나 뭐 이런 거에 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더블랩으로 그리고 바스켓으로 이렇게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어가 조금 헷갈리시면 앞전에 설명드린 거를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Hooking back with choker. 이거 현장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쓰이고 보통 요거 누르는 거좀 많이 하거든요. 30디그리 밑으로. 이거 안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꺾이는 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에 영향을 준다. 라는 거예요.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베리어스 슬링 앵글 로드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제 뭐 다양한 슬링 앵글 로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하중이 1000파운드예요. 1000파운드이고 이게 원 라인으로 싱글 라인이죠. 싱글 라인으로 버티컬로 올렸을 때 이제 1000파운드를 이 슬링이 그대로 받는 거죠. 그대로 받는데, 이거 뭐두 개로 나눠가지고 버티컬로 했다. 그럼 500파운드씩 받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크레인이 하나씩 있어야지 되는 거죠. 크레인 훅이. 그런데 이쪽에서 받고, 요게 한 60도의 디그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578파운드씩 이렇게 각각 이 슬링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5도라고 하면은 707 파운드. 1.414예요. 1.414.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 90도고 요거 45도 45도니까 그 뭐냐? 이등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끔 되게끔 되는 거죠. 30도일 때는 각각 1000 파운드씩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0이 되는 거죠. 뭐두 배로 힘들게 올린다라는 거예요. 두 배로 힘들게. 근데 만약에 5디그리다라고 하면은 5745가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리깅에 따른 그 이제 하중과 그 디그리 아, 그 각도의 변화에 따른 하중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